안녕하십니까. 몽키 댄스의 데니 몽키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재필 회원님과 백엔드 슬라이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필 회원님, 백엔드 슬라이스의 조회가 어떠신지? 슬라이스는 그냥 순수 네. 감각으로 지금 치고 백엔드 발리 느낌 비슷하게 감각으로 치고 있고 네. 면에 대한 그런 네. 좀 뭐 확신은 잘 없습니다. 저... 그렇죠. 아주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되긴 됩니다. 네, 되긴 되는데. 되긴 되는데 쉬운 볼도 슬라이스에 궤적이 없네요. 네? 슬라이스에 궤적이 없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이게 좀 일자인데 베이스라인에서 하는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뭐 높낮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약간의 이렇게 포물선이 그죠? 맞으면서 살짝 뜨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안정적인. 아 형님이 하시는 건 약간 플랫성이 가까운 슬라이스고 아,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아 직선은 맞는데 약간 네. 이게 포물선이 좀 더 아, 있어야 되죠. 슬라이스라도. 그러니까 형님이 쳤던 게 여기에 쳤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높은 옆에 한번 줘보세요. 네? 여기 높은 데 같으면 위에서 이래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슬라이스는 좀 그렇게 치는 것보다는 약간 예, 포물선이 따라줘야 되죠. 예, 그치? 이렇게 약간 포물선 따라줘야 돼요. 슬라이스니까. 예, 예. 그렇죠? 왜냐면 이런 구질을 아까 전에 형님이 그런 구질을 치려고 하면 슬라이스 안 치죠. 그렇죠. 드라이브. 드라이브 치죠. 예, 예. 그러니까 슬라이스는 슬라이스다워야 돼. 아. 예, 슬라이스는 슬라이스답게, 그렇죠? 이게 아. 뭔가 스피니 먹고 쭉 예, 예.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쭉, 사, 이렇게 아. 좀 더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야죠. 그렇죠? 예. 저 이렇게. 왜냐면 슬라이스로는 상대방을 못 받게 못 쳐요. 그렇죠. 예. 그죠? 뭐 짧게 왔을 때 이게 뭐 빈 곳에다가 넣는 것 말고 베이스라인에서 슬라이스의 목적은 뭐냐면 안정성과 그 다음에 회전. 예. 그죠? 자 봐요. 예. 날아갈 때부터 빨라서 공이 날아갈 때 빠르고 가서도 빠른 공은 별로 좋지 않은 슬라이스예요. 날아갈 때는 뭔가 좀 더 쑥 날아가서 막 팍 깔리는 야 이건 좀 칠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만들어주는 그런 슬라이스가 좋은 슬라이스거든요. 이렇게 그죠? 아. 왜냐면 사람들이 날아올 때 스피드를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요. 붕 날아가서 오는데 이게 맞고 나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이런데 밀려버려야 돼. 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여기서 네. 힘은 어떤 힘을 쓰냐면 여기서 옆으로 틀어보세요. 옆으로 틀어서 예. 여기서 팔을 구부렸다가 이렇게 피는 힘 있죠. 예, 예. 예. 자, 여기서 이렇게 피는 힘. 이렇게. 아, 예, 예. 옆당수죠. 옆당수. 이게 옆 사람 그 마음에 안 들어서 모가지를 친다 생각하고 자, 요 구부렸다 요 힘을 쓰셔야 돼. 아, 아. 그러니까 요 슬라이스를 잘못 치시는 분들이 보세요. 여기서 대각선은 이렇게 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물론 회전을 위해서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예, 예. 기본적인 슬라이스의 힘은 예. 자 보세요. 고급적인 슬라이스의 힘은 여기 틀어놓고 옆으로 이 힘을 쓰셔야 돼. 아 옆 한번 쳐볼까요? 옆으로.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지도 말고 예. 옆에 틀어놓고 옆강수 그렇죠. 이거를 요 힘을 쓰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그렇죠. 아 그러면 밀리는 느낌 확 들죠? 예. 예 그렇죠. 요래 날라가야 되죠. 느낌 많이 다른데요? 예 그렇죠. 옆에서 탕 그렇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떠밀 수 있어요. 탕! 예. 하시는 게 요 힘이에요, 그죠? 예, 예. 요 힘에서 약간의 옆, 요렇게 나오실 걸 약간 대각선으로 밑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들어서, 살짝 들어서 보세요. 살짝 들어서 옆으로 탁 치면 이게 공의 힘이 쫙 먹어요. 한번 쳐볼게요. 네. 예, 그렇죠. 다시. 들어서. 예, 그렇죠. 띄우는 감으로 치셔야 돼. 예, 그렇죠. 좀 더 열고. 좀 더 열고. 그렇죠. 이렇게 날아가야죠. 네. 자, 보세요.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네. 제가 아까 전에 형님이 쳤을 때 슬라이스 답지 않다 했잖아요. 네. 그죠? 이게 차이가 뭐냐면, 자, 여기서 이 포물선, 이 궤적을 낼 수 있으면, 자, 네. 보세요. 이게 되죠. 뭐야?
요게 돼요. 요거 코엑스를 낼 수 있으면 이제 요게 되고. 왜냐면 이거 띄운다 그랬잖아요. 예, 예. 요거는 이제 반사각대로 띄우는 거야. 예, 예. 뭐 밑에를 쳐서 띄우느냐. 예. 내가 그죠? 이게 돼야 돼, 슬라이스가. 그러면 슬라이스로 복싱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 맞네요. 예, 예.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되잖아. 예, 예. 근데 아까 전에 형이 구질로서는 로브든 띄우면 이 로브를 안 띄울 거예요. 이래 띄우지, 그죠? 맞죠, 맞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밑에 발 밑에 넣는 것도 이계적으로 넣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공 길게 치는 이것도 이계적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로브도 넣어서 탑 이계적이 나와야 되는데. 예, 예.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오케이. 예. 그렇죠. 다시 임팩트 좀 더 줘. 힘 좀 주고. 예. 네, 잘 유지하셨다. 잽입니다. 잽. 에? 잽. 예, 네, 그렇죠. 순간적으로 잽의 힘으로. 그죠? 보세요. 그죠? 여기서 내가 피면서 접는 요 힘. 네. 예, 네, 요 힘으로 순간적으로 탁 미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어떤 힘을 써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네.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더 밀어봅시다. 예, 그렇죠. 오케이. 방금 먹었네, 슬라이스. 예, 그렇죠. 이제 쭉 날라가죠, 그죠? 네. 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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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서 좀 당기지 말고 좀 더 밀어요. 예. 팔을 예. 안쪽으로 몸쪽으로 당기내고 예, 앞으로도 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앞쪽으로 더 밀어 앞쪽으로 탁 어휴. 다시 그렇죠 오 이거 여셨다 왔죠 느낌 예. 예 그렇지 담가 봅시다 자 발밑에 그렇죠 오케이 맞아요 힘을 빼는 게 아닙니다 예. 짧게 주는 겁니다 짧게 주는 거예요 아. 짧게 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렇게 짧게 주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렇죠. 자, 잡아놓고, 어깨 딱 끊는 거, 자, 쭉, 탕. 그렇죠. 요리 담가야죠. 네. 다시. 그렇죠. 로브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자, 예, 탕. 그렇죠. 좀 더 회전 넣어야지. 밑에 좀 더 쳐야지. 예, 네, 그렇죠. 자, 당구는 것과 길게 낮게 치는 것과 로브가 같은 모션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자, 땡기. 자, 어깨 들고. 그렇죠. 요리 담가야죠. 네. 그렇죠. 예, 탕. 그렇죠. 자, 요리 담그고. 짧게 끊어서 타 그렇죠 이거 너무 힘 뺐어요 좀 더 줘야 돼요 자 시범 자 보세요 여기서 담궜을 때도 예. 힘을 빼면은 막 담근다고 빼보면은 이 공이 막 이렇게 떠요 아 예 그러니까 발밑을 파고들어야 돼 자 보세요 여기서 담근다 하시면 막 이게 여기 담가가 이게 깔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힘을 주는 거 보세요 여기 힘을 주는 거예요 네. 주는데 짧게 주는 거예요 짧게 멈추면서 짧게 열어 주는 거 하고 그죠 이게 쳤을 때는 상대방이 바운드를 못 시켜요. 네, 예. 근데 여기서 힘을 빼버리면 바운드를 시키죠. 왜? 이거는 바운드 시키면 찬스 볼인데. 넣어주는 거네. 붙어서, 그죠? 요렇게 깔아줘야지. 그죠? 그죠? 요렇게. 아. 여기서 요 힘에다가, 네.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슬라이스를 좀 더 줘야 돼요. 때로는 상황적으로 뭐냐면 다운드라인을 쳐야 된다. 그러면은 밋밋하게 이어서 이렇게 빼주면 저쪽 끝에서 휘잖아, 그죠? 네. 상대방이 조금 더 못 쳐요. 아, 좀 더 뛰어야 되니까. 더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잡고 나서 이게 빠져나가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안쪽으로, 그죠? 여기서 바깥쪽을 쳐서, 이렇게 휘는, 요 세 가지를 다 칠 수 있어야 돼.